굿모닝. 오늘은 보건소 가가지고 시험관 2차 통지서 받아서 이제 오늘 등록시키고 생리 이틀째라서 이제 왔어요. 와서 오늘 한 거는 진료 보고 그 다음에 수납하고 임상병리과 가서 피검사하고요. 방과된 가결한 주사는 일단 지금 맨후프 150 이틀에 걸쳐서 두 번인데 400원. 일단 오늘은 5,400원을 냈어요. 여기 안에는 혈액 검사비, 주사비, 진료비, 초음파 본비 다 들어간 건데 총에서 54,000원 가량 나왔는데 거기서 10%만 낸 거예요. 이번에 지원금이 110만원으로 넣은 대신에 약간 그 금액을 내는 방법도 달라져서 10%만 냈대요. 그래서 저는 오늘 5,400원을 지출을 했어요.